상품 매출 원가 300. 그럼 저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200이다. 여기 합계가 항상 같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런 T 계정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다음에 요걸 한번 여볼게. 똑같은 식으로 보세요. 이번에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똑같다, 그죠? 하나 더 만들어 볼게. 보세요. 이번에는 똑같이 기초 재고 100원, 그죠? 매입 400. 요 원가 대신에 요걸 넣어볼게. 매출. 매출액이 350원이고 기말에 재고가 200원이라면은, 그죠? 매출원가 대신에 이제 매출 들어갔죠. 요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합계가 550이고 이게 500원이니까 여기에서 50원 부족하죠, 그죠? 요 50원은 뭐가 되죠? 상품 매출 이익이죠. 합계가 같아진다, 그죠? 이렇게. 요런 이제 T 계정 두 개. 요거 이용해서, 요거는 이제, 이 T 계정, 우리 이걸 보고 그냥 만드는 겁니다. 그죠? 요 원리. 그냥 이걸 보고 만들어도 되고, 우리 앞으로 요거는 암기해버리세요. 문제가 나오면 그냥 T 계정 하나 그려가지고, 자, 보세요. 상품은 요래, 우리 요 약식 T자, 영어로 T자죠. 그죠? 계정 두 개다 해서. 자, 여기 뭐 들어가죠? 기초. 여기는 기말. 여기는 매입. 매출원가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시작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요 매출이 들어가면 이익 그죠 매출원가일 때는 이익이 없죠 원가니까 매출액 들어가면 요 이익이 있다 그죠 이렇게 두 개 다시 시작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그죠 요 시작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만들었을 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가 이런 물어봅니다. 기말, 이런 거, 기말 재고 얼마고, 요거 얼마고, 문제에서 이제 주어졌다. 그죠? 그럼 이래 물어보면 문제가 너무 쉽잖아. 그죠?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문제가 너무 문제가 쉬우니까 이걸 갈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안 주어지죠? 이걸 안 주어지고 이거 구해보세요. 우리 못 구하죠? 구할 수 없잖아, 그죠? 여기 이제 그럼 힌트를 하나 줘야 되죠. 힌트를. 그때 이제 힌트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힌트가 요래 주어집니다. 매출에 대한 이익률. 예를 들어서 매출 이익률은 뭐 20%이다.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래 주어지죠. 그럼 요런 자료가 주어지고 나서 기말 재고에 구해보세요 하면서 단서를 열어주어진다 그죠? 매출 이익률이 20%다. 그럼 저 매출 이익률이 20% 하는 거나 보세요. 요 이익률이 20%다 그죠? 요 매출에 대한 이익률이 20%라 이 말입니다. 요금액의 20%. 그럼 350원의 20%는 얼마죠? 70. 그죠? 여기에다가 20%니까 0.1을 곱해야 되죠. 그죠? 곱하니까 70이 나왔다. 그죠? 요게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이익. 예. 요금액의 20%가 이익이다. 그러면은 요게 20% 하니까 70 나왔다. 요게 70원이다. 알면은 요금액이 70원 알았으면은 합계가 같다. 그죠? 요 합계와 요 합계가 같아지니까 이것도 구할 수 있죠. 그죠? 합계 같으니까 얼마죠? 570. 요거 350 빼면은 답이 나오잖아. 그죠? 570에서 이거 빼면 얼마? 220.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이렇게. 문제 모양 이런 식입니다. 자, 요거 하나 또 연습해 볼 거니까 우선 이렇게, 요렇게 딱 하나 하시고. 자, 이것도 보세요. 이 T 계정에서만 이렇게 이게 이제 기말 재고에 구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서 이래 주어지고 나서 이거 물어보면 너무 쉽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갈아버리죠. 이걸 안 주어집니다.
그럼 안 주어지면은 여기서 이제 힌트를 또 주어져야 되죠. 그죠? 그 힌트가 뭐냐 하면은 이래 주어집니다. 이때는 매출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한다. 그런데 이때 이게 주어지죠. 그죠? 그 매출액은 360원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힌트가 이래 주어졌다면 풀 수 있겠죠. 그죠? 기말 재고에 고발을 그랬으니까. 그럼 기초는 100원이고 매입은 400원입니다. 그죠? 그럼 기말 재고액을 구하라 하면서 이렇게 주어졌다. 매출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하는데 우리 회사는 원가의 20% 이익을 붙여서 판다. 그죠? 그런데 이때 매출액이 360원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요 매출원가에다가 2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죠.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해야 되죠. 그죠? 곱하기를 하는데 20% 이익을 가산한다는 것은 기본이 얼마나 있죠? 100%죠. 그죠? 원래 100%가 기준이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20% 이익을 가산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100%에다가 20% 가산하면 120%. 요 120%는 소수로 얼마죠? 1.2. 그죠? 예. 1.2. 1.2. 그럼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 20%가 0.2잖아. 그죠? 여기다 1을 더해 주면 됩니다. 1. 1.2가 얼마라 그랬죠? 360. 요런 식이 나오죠. 그죠? 예. 얼마에 20% 이익을 가산했다? 1.2. 그럼 매출원가에다가 곱하기 1.2가 36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이럴 때는 곱하기를 모르고 쳐야 되죠? 나누기. 360 나누기 1.2. 그죠? 예. 계산할 때. 얼마 곱하기 1.2가 360이니까 360 나누기 얼마죠? 1.2 얼마가 되죠? 300. 예. 이때는 이제 요거 나눠줘야 되죠. 그죠? 요거 나누기 요거 하니까 300. 그 이 금액이 300이 나왔다면 합계가 같다. 500원이고 300원이니까 얼마가 되죠? 200원. 이렇게 이제 답을 찾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 요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 모양은 두 가지다. 그죠? 요 상품에서 T계정 요런 모양이 하나, 요런 모양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요 T계정 두 개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럼 언제 이제 요걸 이용하고, 언제 이걸 이용하나 하는 거는, 문제에서 요 매출원가 말이 주어지거들랑 요걸 이용하고, 그렇다면 뭐 이래 하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T계정 그래가지고, 예, 여기서, 자, 보세요. 예.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 부분에는 왜 0.2를 곱하고, 같은 20%인데, 그죠? 여기에는 왜 0.2가 아니고 1.2냐? 이걸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는 0.2고, 요거는 0.1.2가 돼 있죠, 그죠? 자, 요거는 무슨 말이 붙어 있죠? 시작. 이익을 가산했다 그랬잖아. 가산. 그 1.2를 붙여줍니다. 1.2. 아시겠죠? 예. 여기는 그냥 매출에 대한 이익률이 20% 하니까 이때는 바로 0.2를 바로 곱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 금액을 구한다. 그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원가 말이 나오면은 요걸 이용합니다. 매출 이익률 나오면 요거 이용한다.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T계정 이용해서 그 기말을 구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일단은 여기 뭐가 들어갔죠? 시작.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요거는 뭐죠? 시작.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자, 하나만 더. 자, 이걸 이제 구할 때 우리 저기 나와 있는 거죠. 순 매출액이다. 앞에 지금 순자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전부 순수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그럼 순 매출액이라는 거는 전체 판매된 금액이죠. 그죠? 총 팔았는 금액, 이 총 매출액에다가 팔고 물건이 반품되어 오는 걸 뭐라 한다 그랬죠? 환입,
환입된 거, 그죠? 팔고 들어왔, 받고 되어 왔는 거. 예. 또, 우리가 팔 때 애누리 하는 게 있죠, 그죠? 매출, 애누리, 값을 깎아주는 거. 또, 할인, 매출, 할인이 있으면 이걸 모두 차감하죠. 뺀 거, 아, 이걸 우리가 순 매출액이다. 그러면은, 총 매출액에다가 환입을 빼고, 애누리 빼고, 할인을 뺐죠, 그죠? 이걸 우리가 갈로를 이렇게 묶어버린다면은, 반대로 이거 더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총 매출액에서 요거 환입 빼고 매출 애누리 빼고 매출 할인 뺀 거 요게 뭐가 되죠? 순 매출액. 그죠? 순수한 매출액. 우리가 계산한 걸 전부 순 매출액입니다. 예, 문제에서 나오면은 또 하나만 더 보세요. 그러면은 순 매입액도 있겠죠. 그죠? 순수한 매입액. 그건 순 매입액이라는 것은 총 매입액에서 이 총 매입액에다가 물건을 샀다가 돌려보내는 게 있죠, 그죠? 그걸 뭐라 한다? 환출. 환출이라 합니다. 예. 또, 샀다가 애누리 값을 깎는 거, 그걸 뭐라 하죠? 매입 애누리. 또, 값을, 예, 할인했는 거, 매입 할인. 요거는 차감한다. 그죠? 예. 아, 돌려보냈는 거. 요런 거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요런 요가 나오면은 일단은 좀 몇 번 자꾸 반복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보세요. 매입 시에 운반비가 있죠. 그죠? 우리가 사올 때 그 운임이 들어간 게 있다. 매입 운임. 요 매입 시에 운임이 들어갔다면은 매입 운반비 같은 거, 매입 시에 운반비 있죠. 운임을 원가에 포함합니다. 총 매입에다가 포함한다. 그런데 매출 시 운임은 포함 안 합니다. 판매 시에 들어간 운임 있죠. 요 운임은 비용 처리합니다. 요거는 제외. 다시 총 매입에다가 매입 운반비, 매입 시에 운임이 들어간 게 있다면은 요거는 총 매입에다가 포함하고 팔 때 운반비는 비용 처리합니다. 원칙으로. 그래서 요거는 제외한다. 요거는 제외. 알겠죠? 차감이 아니고 제외한다. 요거는 포함하고. 자, 요거 잠깐 말씀드리게 보세요. 뭐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상품을 주문합니다. 그죠? 거래처에다가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주문했다. 주문하면은, 때가 되면은 물건이 이제 우리 회사 오겠죠? 그죠? 도착. 물건 우리 회사에 왔다. 그죠? 오면은 자재과 또는 뭐 사무실에 나가서 그 제품이 맞나 틀리나 검수해야 되죠. 그죠? 예, 그걸 확인해 보고, 그 물건에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대금을 결제합니다. 그죠? 예, 지급하고. 요 검수 단계에서 물건이 예, 이상이 없으면은 대금을 갚아야 되죠. 그죠? 대금을 지급한다. 요런 절차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검수 단계에서 불량품을 발견했다. 그죠? 불량품. 정품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불량품을 발견했다면은, 불량품을 발견하면은 물건을 돌려보내야죠. 그죠? 샀다가 돌려보내는 걸 뭐라 하죠? 환출이라 해야 합니다. 환출. 알겠죠? 그죠? 사왔다가 내가 불량품 돌려보내는 거 환출. 그럼 반대로 팔았다가 들어오면 뭐라 하죠? 환입. 알겠죠? 돌아서 들어왔다. 그죠? 환출 또는 환입이라 하고. 그런데 물건을 돌려보내는 게 환출인데, 물건을 돌려 안 보내고, 요 물건은 쓸만하다. 그죠? 값을 좀 깎아버립니다. 그걸 뭐라 하죠? 애누리라 이랍니다. 애누리. 예, 애누리. 알겠죠? 애누리. 뭐, 이 말 들어봤죠? 그죠? 애누리. 그런데 또 이런 경우 있죠? 그죠? 대금을 우리가 취급하는데, 취급 날짜가 정해져 있겠죠? 그죠? 그런데 대금을 미리 줍니다. 미리. 이제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말하자면은 무역 거래에서 나오는 건데, 대금 결제 조건보다 미리 땡겨준다. 미리 지급함으로써 값을 좀 깎는 거, 그걸 우리는 할인이라 이래 표현합니다. 할인.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게 약간 다르죠, 그죠? 애누리와 할인의 의미는, 요 애누리는 불량품일 때 값을 깎는 걸 애누리라 하고, 할인이라 하는 거는 대금 결제를 내가 미리 결제함으로써 값을 좀 깎는 거, 이걸 할인이라 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장부에 기장하는 거는 애누리나 할인이나 환출이나 똑같습니다.
구분 없는데 의미는 조금 다르다, 그죠? 결국은 뭐냐 하면은 사왔던 물건에서 환수해서 뭐하고 마이너스, 에너리도 마이너스, 할인도 마이너스, 뺀다 하는 거 말만 되죠, 그죠? 시작. 환출, 에너리, 할인. 다시 시작. 환출, 에너리, 할인. 뺀다, 그죠? 이런 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입, 매출, 에너리, 매출, 할인. 요건 뭐죠? 환출, 매입, 에너리, 매입, 할인. 요거는 차감하고, 매입은 어떻게? 더하고, 그죠? 매출은 어떻게? 제외. 알았죠? 이렇게. 순매출액과 순매입액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걸 가지고 이제 실제 문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174쪽 한번 보세요. 연습장 가지고 자꾸 이렇게 따라 하세요. 예.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다 보면은 자꾸 헷갈립니다. 예. 직접 한번 풀어봐야 되죠. 그죠? 174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기본 문제 5번 책을 한번 봅니다. 174쪽에 5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결산 자료에 의한 기말 재고율 구하면 얼마고 물었죠, 그죠? 예. 매출 이익률이 30%이다 이랬네, 그죠? 매출 이익률이 나왔으니까 우리 이 계정 이용하자, 그죠? 예. 이익 나오는 계정. 자, 방금 했으니까 보세요. 여기 뭐다 가죠? 기초, 여기는 기말, 또 여기는 매입, 또 매출, 그리고 이익. 이렇게 이 합계가 같다. 그죠?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같다, 그죠? 이렇게 하나 그려보세요. 예, 몇 번 하다 보면 뭐 익숙해지죠. 지금 문제가 요거 구해보세요. 그랬다, 그죠? 기말 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요런 문제가 나오면은 요 T 계정을 이용해서 답을 찾으십니다. 예, T 계정 이용해서 답 찾는 요런 식으로 자꾸 통일하세요. 연습할 때 요런 식으로 하면 더 쉬우니까. 그럼 일단 주어진 걸 대입합니다. 그죠? 예, 그 박스 한번 보세요. 기초 재고 얼마 주어졌죠? 12,000원. 요게 12,000원이다. 그죠? 예, 다음, 매입액이 얼마죠? 2500원 나와 있죠? 매입이 2500원인데, 거기에 3번을 보세요. 매입 할인이 200원 있죠? 매입 할인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야죠. 그러면 2500원에서 할인받은 200원 빼고 나면 얼마죠? 2300. 알았고. 다음, 4번. 매출액이 얼마죠? 3만. 그죠? 이게 3만원 나왔네. 지금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죠? 기말. 기말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알 수 없으니까 못 구하죠. 그, 여기에 대한 문제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거 보세요. 그 문제에서 매출 이익률이 몇 프로라 그랬죠? 30%. 그렇죠? 예. 그, 여기 30%다. 여기에 30%가 요거란 말이잖아. 그죠? 요금액의 30%다. 알겠죠? 그러면 3만원에 30%를 얼마죠? 9천. 요게 0.3이니까 9천이잖아. 그죠? 예. 3만원에 0.3은 9천. 여기 들어간다. 그죠? 끝났네. 다 했습니다. 합계가 같다. 이런 건 공식화 하지 마세요. 이것도 공식 만들면 두 개 나옵니다. 예, 따로 공식 하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죠? 합계 같다. 요거 합계 빼기 이거 하면 답 나와버리잖아. 그죠? 그럼 계산기 있으니까 계산기를 하면 되죠. 예. 얼마 나오죠? 요거 더하고 요거 빼보세요. 예? 11,300. 정답. 여기 답이다. 그죠? 11,300. 이런 식으로. 예. 여기에서 뭐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저기 왜 저래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요거 다 이해됩니까? 아시겠죠? 자, 1번 하나 되었습니다. 요게 표준 문제입니다. 표준 모양 요런 거다. 그죠? 자, 이번에는 그 아래 6번 한번 보세요. 174쪽에 6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마찬가지네, 그죠? 12월 말 상품의 재고액 얼마인가 물었으니까, 기말 재고액을 묻고 있다, 그죠? 기말에 상품이 남아있는 거 얼마냐 물어봤네, 그죠? 그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를 보니까 단 조건이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한다. 원가 말이 나왔네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원가, T계정 두 개입니다. 상품은 항상. 자, 위에 거. 자, 요거 하나 그려보세요. 요렇게. 하고, 요 이제 대입합니다. 기초 상품. 기초. 우리 줄여서 기초. 기말. 여기는 매입. 매출원가. 그 자료가 매출원가 말이 있으니까 매출원가 요래하지. 그죠? 요래해서 답을 풀자. 이렇게. 일단 요래 TV. 그리고 지금 문제가 요거 구해보세요. 그랬잖아. 그죠? 기말 재고. 예. 자, 일단은 주어진 걸 대입해야 되겠죠. 예. 일단 이제 뭐를 묻는지는 알았습니다. 그죠? 예, 요거 구한다. 그럼 이제 그게 주어진 문제 보세요. 박스. 기초 재고는 3,000원입니다. 그죠? 어, 이 금액이 3,000원 주어졌고, 다음 매입 한번 찾아봅시다. 매입. 그 매입은 7,000원이네. 그죠? 매입은 7,000원 있는데, 매입에서 뺄 게 보이네. 뺄 게 뭐죠? 환출. 그죠? 그 환출 500원 있잖아. 그죠? 그 500원 빼면은 매입 7,000원에다가 환출 500원 빼면은 얼마죠? 6,500원. 어, 매입은 6,500원 알았다. 자, 이제 이것만 알면은 답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예. 자, 매출원가는 그 없네. 그죠? 매출원가는 없는데 힌트를 보세요. 아래. 그 주어진 거.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한다. 자, 어떻게 하자 그랬죠? 그게 힌트입니다. 그걸 잘, 나오는 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알겠죠? 원가의 20%를 이익을 가산한다. 그러면 매출은 거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곱하기 얼마 해야 되죠? 1.2. 그죠? 20% 가산하면 1.2. 그죠? 이렇게. 1.2. 이래서 매출한다. 요 금액이 무슨 금액? 매출. 그 매출원가 곱하기 1.2 매출. 그죠? 그 요거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이걸 구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을 알 수 있죠. 박스 보세요. 그 박스에 보면은 매출이 얼마 나왔죠? 9,000. 9,000원인데 매출 애누리가 600원 있다. 그죠? 그러면은 9,000원에서 애누리 600원 빼야 되니까 얼마죠? 8,400원, 요 금액이 8,400원 나왔네, 그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얼마에다가 곱하기 1.2가 8,400 나왔으니까 요 금액 알 수 있겠죠? 8,400 나누기 얼마? 1.2. 그죠? 예. 요거 나누기 1.2. 반대로, 곱하기니까 반대로 8,400 나누기 1.2 하면 요거 나오죠. 얼마 나옵니까? 7,000. 요게 7,000이다, 그죠? 알겠죠? 7,000. 그럼 이 금액이 7,000원 나왔으면은 요 합계가 같다. 그죠? 요거 합계와 요 합계가 같다. 그러면은 요게 얼마죠? 9,500. 요거 7,000이 얼마? 2,500. 답이잖아요. 그죠? 답. 이렇게. 요런 걸 이제 한두 번 더 해보면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예. 원가에 20% 이익 가산한다. 1.2. 그죠? 예. 매출 이익률은 바로 그대로 0.3. 알겠죠? 예. 자, 요거 또 이해 안 가는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해할 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 이제, 시험에 실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출 문제를 하나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보세요. 191페이지 한번 넘어갑시다. 191쪽에, 24번, 그 191쪽에 24번 찾았습니까? 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결산자료에 의하여 기말상품 재고율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었네. 그죠? 우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기말재고액 얼마고 물었는데 기말 상품을 물으면 우리 T계정 어느 걸 할 건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 보니까 저 박스 보세요. 박스의 마지막 줄 보니까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의 30%다 나왔네.
그러면 요거는 이익 나오는 T계정 이용이 되겠다. 그죠? 예, 그러면은 아래 이익 요 부분. 자, 대입합시다. 여기 뭐 돼가죠? 기초. 여기는 기말. 여기에 매입. 매출. 요거는 이제 암기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익. 합계가 같다. 그죠? 예. 합계 같다. 그 문제. 요거 구해보세요. 물었고. 그죠? 그럼 이제 주어진 거 대입합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은 45만원 주어졌고, 다음, 니연. 매입액은 320만원 나왔네요. 그죠? 매입이 320만원인데, 매입에서 거기에 차감할 금액이 뭐 보이네. 그죠? 뭐가 있죠? 매입 할인 5만원. 그럼 320만원에서 5만원 빼야 되죠? 320만원에서 5만원 얼마죠? 315만원. 매입은 315만원이다. 알았고. 다음, 매출. 매출은 미용 450만원 있고, 그거 보니까 매출 할인이 10만원 있네. 그죠? 매출 할인 빼야 되죠? 450만원에서 10만원 빼면 얼마죠? 440만원. 자, 이렇게 됐다.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대로 대입했고, 다음에 이제 요금액을 알 수 있겠다. 그죠? 그 자료 보니까, 아래.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의 30% 이다 물었네. 그죠? 요 이익은 요 매출액의 30%, 요 금액의 30%다. 어떻게 해야 되죠? 곱하기 얼마? 0.3. 0.3. 예, 30%. 계산기 가지고 하면 되죠. 그죠? 440만원 곱하기 30%. 얼마 나오죠? 예, 132만원. 예, 끝났습니다. 합계가 같다. 그죠? 예. 이 합계 금액과 이 합계 금액이 같다.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지, 뭐. 그죠? 이 더하고 빼면 되잖아. 그 이런 걸 이제 자꾸 계산기를 연습해 보셔야 돼요. 아, 이제 식은 세워놓고 나서 이런 걸 예, 자꾸 이제 계산기로 이래 뜯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예. 더하고 빼고 다 이런 식으로. 예. 알겠죠? 그죠? 얼마 나오죠? 52만원. 정답. 그 위에 문제 한번 보세요. 바로 위에 문제. 예, 거기 보면 23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거는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입니다. 그죠? 다음은, 예, 상품 매매 관련 자료다. 상품 매매 손익이 얼마냐? 이익이냐? 손실이냐? 물어봤습니다. 이거 묻잖아. 그죠? 이익 얼마고, 이거, 이거. 물론, 이제, 손실은 여기층이겠죠. 그죠? 근데, 시험에 보면은, 손실 나오는 경우는 거의 잘 안 됩니다. 전부 이익이 나오지. 요걸 이용하면 되겠다. 그죠? 요 T계죠. 상품 이익 구하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 요거. 그대로 이용하면, 요거 T계장 그려보세요. 요렇게 그려가지고, 예.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예. 밑에 그 해설 보지 말고 하세요. 기초. 기말, 그죠? 예, 그대로, 우리 하던 대로, 매입, 매출, 이익, 여기서 이익 구하세요. 물어봤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대입하면 되겠네. 그죠? 해보세요, 이제. 기초. 얼마죠? 7만. 알았고. 예, 기말은 제일 끝에 있죠. 그죠? 지어서 나와 있네. 8만. 기초 기말은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그죠? 기초는 7만, 기말 재고는 8만. 그럼 그 자료에서 이제 매입 매출만 찾아서 요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다. 그죠? 매입 보세요. 그 지금 매입은 니연에 보니까 총 매입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총 매입액이 71만 원인데 그 총 매입액과 총 매출액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총 매입이지만은 매입에서 뺄 게 있잖아. 그죠? 뺄 거. 그죠? 그걸 찾아봐야 되죠. 뺄 거는 여기 있잖아. 이거. 그죠? 여기서. 예. 알겠죠? 뭘 빼야 되죠? 환출, 매입연율이, 매입할인 빼야 된다. 그죠? 예. 그러면은, 거기서 뺄 거 보세요. 리얼.
미염, 치엇, 그렇죠? 내 입에서 뺄 거, 리얼, 미염, 치엇, 내 입 아린, 내 입 한 줄, 내 입의 누리 빼면 된다, 그죠? 2만원, 4만원, 만원, 결국 7만원 빼면 되네, 그죠? 71만원에서 7만원 빼면 얼마죠? 64만원. 이거는 됐고. 다음, 이번에 이제 매출 보세요. 매출. 이것에 보면은 총 매출액이 102만원이다, 그죠? 그 102만원에서 뺄 거. 그럼 매출에서 뺄 건 또 이거잖아, 그죠? 요거 환입이라든가 매출의 누리, 매출액 빼야 된다, 그죠? 그거 보니까 뺄 거. 비업, 시업, 이영. 비업, 시업, 이영.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의 누리 빼면 되네, 그죠? 그게 얼마죠? 5만원. 그럼 102만원에서 5만원 빼면은 얼마 남죠? 예, 97만원. 예, 끝났네요. 그죠?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요 합계가 같다.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그죠? 더하고 빼면 되지 뭐. 그죠? 답. 이렇게. 알겠죠? 예, 얼마 나옵니까? 34만원 나옵니까? 예, 답. 정답. 그죠? 34만원. 예. 원리를 알겠죠?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상품의 물량 흐름. 거의 간단하잖아. 그죠? 어려운 거 전혀 아닙니다. 사오고 파는 건데, 재고 있더라. 그죠? 상품이라는 거는 항상 그렇잖아. 그죠? 재고. 이거는 기말 재고. 이거는 정해 넘어왔던 원리가 이겁니다. 이거. 그죠? 결국 우리가 지금 구해있는 것이 이런 구해보, 이런 거. 그죠? 이거 구해보는 거죠. 요거 주어지고 나서 이거. 이 원리입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예,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26번. 26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 26번과 27번은 모두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같은 모양이죠. 그죠? 뭐 26번을 풀어보나 27번이나 똑같은 모양입니다. 결국은 26번 문제 보세요. 뭐를 묻고 있죠?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여기 있잖아. 여기는 없잖아. 그죠? 요거. 그럼 T가 좀 거려서 이거 구하면 되겠네. 그죠? 예. 그럼 간단하죠. 뭐. 그죠? 자. 매출원가 물으니까 T계정 하나, 예, 상품 문제 나오면은 요 T계정 요렇게 해서 딱 그려가지고 구해주면 됩니다. 매입, 매출원가, 이렇게 해서. 합계 같다. 요거 얼마고, 요렇게. 매출원가, 예. 그러면은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인데 요거 구해봅니다. 자, 주어진 거 일단은 기초 기말 아마 주어졌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26번 문제에서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 나와 있죠. 기초는 12만원, 기말은 13만 7천원. 기초는 12만원, 기말은 13만 7천원 주어졌다. 매입. 이 매입 금액만 알면은 더하고 빼면은 답 나와버리죠. 그죠? 예, 매입만 알면 되겠네. 예, 매입. 그죠? 요금액만, 자, 그러면은, 그, 박수에서 이제 매입과 관련되는 계정은 여기 있잖아. 그죠? 예. 자, 찾아봅니다. 매입과 관련되는 거는 매입, 매입 운임, 매입 환출, 매입 할인. 그렇죠. 다시. 매입액 56만원 있고, 매입 운임,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있다. 그죠? 그럼 매입 56만원에다가, 매입 56만원에다가 매입 운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매입 운임 플러스 더 해야죠. 매입 운임은 더한다 그랬잖아. 그죠? 더하고 요런 거는 뺀다. 그죠? 예. 그럼 매입 할인, 매입 환출 3천원 빼고, 매입 할인 만원 빼고, 그럼 이거 얼마 계산하면 되죠? 그죠? 예. 56만원에다가 매입 운임은 더하고 매입 환출과 매입 할인 마이너스 하고 나면은, 예, 56만 1000원. 예, 끝났습니다. 그죠? 더하고 요거 합계 같다.
더하고 빼면은 답 나오겠네. 그죠? 요래 더하고 빼면은 답이다. 그죠? 얼마죠? 예, 정답 54만 4천. 예.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예. 자, 그게 이제, 예, 우리 약간 응용된 문제, 25번 문제, 그거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 합시다. 25번 한번 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25번. 25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말, 이렇게 좀 흩어놨죠, 그죠? 예. 자, 묻는 말이 뭔지 한번 보세요.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의 손실액이 얼마냐 물어봤죠. 그럼 재고자산의 손실, 화재로 불타버렸습니다. 그죠? 오늘 남아있어야 할 재고가 화재로 소실됐다. 오늘 남아있어야 할 재고가 뭐겠죠? 기말 재고. 그러니까 화재 손실이 얼마냐 물어봤지만 기말 재고가 얼마냐 그 말입니다. 오늘의 남아있어야 할 재고가 불타버렸으니까 오늘 현재, 알겠죠? 기말 현재 재고라 이 말입니다. 기말 재고 얼마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도 보니까 매출 이익률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요 티켓도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대로. 예, 요. 자, 하나 그려볼게요. 보세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요래 해가지고 여기에는 기초, 기초 상품 재고액,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는 상품 매입액, 여기는 매출. 요걸 차감하고 나면은 이익이다. 그죠? 매출이. 이렇게. 그죠? 예. 지금 화재 손실액, 기말 재고액 이거 얼마냐 묻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도 문제에서 대입하면 되겠죠? 예. 거기 보면은 예, 매출액은 80만원, 이금액은 80만원이고, 매입은 72만원, 또 주어진 거, 기초재고는 5만원 있었다? 돼 있고, 그죠? 자, 이제 그 끝에 보니까 하나 힌트 주어졌죠? 아까 했던 건 똑같네요, 그죠? 매출이익률이 30%다? 예. 요 매출에 대한 이익률, 요금에 대한 이익률이 30%라 그랬으니까 이 80만 원에다가 30% 하면 얼마죠? 24만 원. 그럼 이제 답 알겠네. 그죠? 합계가 같다. 예. 요거 합계 더하고 빼면 되죠. 얼마죠? 계산기 가져오셔야 됩니다. 요거 다 돼서 빼면 얼마가 나옵니까? 21만원. 자, 7분에서 마세요. 요 부분. 자, 우리 이제 상품에 대해서 두 개 했습니다. 그죠? 요 상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했나 이러면은 요거 했잖아. 그죠? 요거. 선입하고 이동평균법 총 요거. 그죠? 했죠. 그죠? 요거 했고. 물론 여기서 또 뭐 했죠? 우리 크기 비교도 해봤죠. 그죠? 어느 게 물가가 상승할 때 어느 쪽이 크냐 적냐 했고, 방금 한 게 뭐죠? 이제 예, T계정 두 개 요거 가지고 이용해서 기말 구하는 거. 그죠? 요거. 요게 뭐 돼가지고 시작?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요거는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요거 뭐야? 하나만 더 하면 끝입니다. 상품 것, 이렇게. 예, 모양이. 예.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예. 우리, 뭐는 시험,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회계학 관련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하고 이거. 하나 더 남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이거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연말에 연말에 와서 그죠? 기말 재고를 파악해 보니까 21만 원 있더라. 그죠? 이 21만 원 지금 현재 장부상의 21만 원 말입니다. 그죠?
이게 장부상인데, 그런데 우리 창고에 가서 실지 조사를 해봤죠. 실사 해보니까 이게 19만원치 있더라. 그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만약에 시중에 지금 판다면은 시중 가격을 알아보니까 이게 얼마냐? 18만 3천원이더라. 이런 경우, 그죠? 장부상에는 21만원인데 실제 창고에 보니까 19만원 있고, 요걸 우리가 팔기 위해서 시중가를 알아보니까 18만 3천원이더라. 그럼 이 경우에 요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죠? 장부와 실제 차이가 2만원 발생했죠. 이 2만원 뭐라느냐? 감모 손실이라 이랍니다. 감모. 다시 시작. 감모 손실. 다시 시작. 감모 손실. 감모라는 거는 감소, 마모. 마모로 인한 손실을 이런 겁니다. 감소 또는 마모.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창고에다가 적절하다 보면은 도난이나 파손, 변질, 훼손 등등 사유로 실제 장부보다 조금 차이가 생기죠. 그죠? 그걸 우리 회계학에서는 감모 손실이라 이랍니다. 감모. 예. 실지 재고는 19만원인데 시중가가 18만 3천원, 가치가 내렸습니다. 그죠? 7천원만큼 가치가 하락했죠. 이 가치 하락 부분을 우리가 평가 손실이라 이랍니다. 다시 시작. 평가 손실. 알았죠? 예. 그런데 이런 평가하는 거는 앞에 우리가 주식할 때 한번 나왔었죠. 그죠? 유가증권 할 때 평가 손실, 감모 손실. 물론 이제 앞에다가 말을 붙이면은 상품 감모 손실, 상품 평가 손실, 또는 상품 우리가 재고 자산이다.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요거. 얼마고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래 주어지고 나서 요거 얼마고 물어보는 거. 아,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구나. 그 이제 요래 해버리면은 요래 세 가지가 핵심이죠. 그죠? 핵심. 예. 아웃라인입니다. 여기 가장 핵심. 포인트죠. 그죠? 예.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가지치기. 조금 이제 시험에 뭐 한 번씩 나오는 부분.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해야 되죠. 그죠? 근데 핵심은 요거.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그죠? 그 다음 오늘 방금 요거 했잖아요. 그죠? 요거. 다시 무슨 선생 시작. 감모 손실, 평가 손실. 요거는 잠깐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